0056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푸드웰입니다. 푸드웰은 동사는 음식료품의 제조 및 도소매, 수출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주요 제품군은 시럽제품군, 음료제품군, 밤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음. 시럽제품군과 음료제품군의 경우 주로 한차 원료 가공 생산 및 대기업의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며 밤제품의 경우 국내산 밤을 수매하여 제조, 가공 후 일본 등지로 수출함. 자회사인 청도푸드웰 식품유한공사는 농, 임산물 생산 가공 및 판매를 주 사업 목적으로 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68년 8월에 농산물 저장과 가공업을 주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993년 12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대시 주로 통조림, 잼 슬래시 시럽, 음료 제품, 밤 제품 및 냉동 딸기, 만두 제품 등을 생산하여 국내 식품회사와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음. 대시 국내 시장은 주로 중간 제품, OEM, 임가공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납품업체의 매출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동원 F&B, 빙그레, 풀무원 등에 납품하고 있음. 재무 대시 음료류의 OEM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잼 슬래시 시럽, 냉동만두의 판매 증가와 일본향 수출 증가, 코스팜 연결 편입 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염가 매수 차익 제거 등으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주요 대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OEM 수주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법인의 성장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것으로 전망. 2023년 8월 1일 기준 장마감 푸드웰의 시가총액은 50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푸드웰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313위입니다. 푸드웰의 상장 주식수는 1000만 주입니다. 푸드웰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푸드웰의 퍼은 11.8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3.2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4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3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49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2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3배, 9,59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7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2번지억 원, 61억 원, 6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7번지억 원, 77억 원, 49억 원입니다. 푸드웰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99번지 97%이고 유보율은 1737.2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67.07이며 전일 대비해서 34.49 더하기 1.3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39.67이며 전일 대비해서 3.70 더하기 0.4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푸드웰의 2023년 8월 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07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040원보다 3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949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푸드웰의 종가는 5,070원이며 주가가 푸드웰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푸드웰의 종가는 5,070원이며 주가가 푸드웰의 241 이동 평균선